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부지가 사냥 서식지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서 사업을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조건부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심사한 보고서가 조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가 검증한 18쪽짜리 보고서 뒤에 검증받지 않은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을 붙여 52쪽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오색도 경계선 그러니까 환경정책연구원에서 작성하지 않은 거를 그 KEI 이름으로 보내면은 조작된 거다 이런 아니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52쪽짜리 보고서는 KEI가 전체를 검증한 것처럼 환경부에 제출됐습니다. 보고서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강원도 환경과장은 출처 표기를 못한 것뿐이라며 실수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거 조작한 거 맞죠? 조작이 아니고요. 편집 과정에 실수가 좀 무슨 있었다고 실수가지? 본다면. 환경부의 케이블카 심의 가이드라인에는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검증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해놓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숨기려 한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환경부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장관 알으셨어요? 환경부로 이렇게 왔는데? 예, 그것은 저 의원님께 제가 지적해서 알았죠? 예, 그때 알았습니다. 이거 갖고 심사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지적하니까 이 KEI에서 보낸 자료만 가지고 했죠? 이걸로 심사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경제성 분석도 엉터리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총비용을 인건비로만 환산해도 노동자 한 명당 월급이 7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여기 110명인데 월급 7만 원짜리에 인건비를 계산을 해서 총비용을 산출하는 게 이게 과연 경제성 분석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경제성의 그 객관성을 가지고 검증하도록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제 진짜 그때 결정을 했었고요. 야당의 맹공과 달리 여당은 전반적으로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환경부가 가장 잘한 결정이 오색 케이블카라며 축하 세웠습니다. 환경부가 최근에 한 결정 중에서 가장 잘된 결정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소위 말하는 경제와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결정이다.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시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국정감사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16명 중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 한 명만 불참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와 관련된 증인은 전원 출석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